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인생의 제2막을 맞이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인생 2막 이맛이야. 인생이막 이마시아 고영서 리포터와 함께하죠.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MC님들도 꽃중년 세대가 된다면 왠지 잘 어울릴 듯한 직업군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분을? 오늘 굉장히 또 그 재미있는 분을 만나고 오셨나봐요. 그냥 뭐 우리 뭐 근황 토크도 시작하지 않고 바로 바로 그냥 본론으로 그냥 그러니까요. 들어가는데. 뭔가 네. 마이크를 쥐고 있을까요? 어떤 걸까요? 네, 어떤 네. 직업군일까요? 네, 문화관광 해설사인데요. 아, 네. 어머나. 네. 딱이에요. 올게 왔어요. 문화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재미나게 설명을 해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데요. 왠지 MC님들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 정말 그 성준 씨가 네. 예전에도 정말 이걸 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목요일에 그런 시간에 작게나마 저희가 꽁트로 풀어보거든요. 네. 배춘희 도사와 함께하는 그 지명 퀴즈가 있는데 네. 아, 근데 이게 정말 그려져요. 사실 예. 문화관광 해설사라는 직업 그 토크 라이센스가 있는 직업 아닙니까? 저는 이제 토크 라이센스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거든요. 눈에서 네. 아주 열정이 뿜어져 나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은 문화관광해설사 선생님을 만나고 오셨군요. 맞습니다. 또 요즘 시니어분들에게도 인기를 끄는 직종이기도 하거든요. 오늘의 주인공은 울산 문화관광해설사 권태성 선생님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울산의 관광지에서 9년째 해설하고 있는 울산문화관광해설사 권태성입니다. 저는 예전에 SK그룹 내 해운회사 27년간 근무를 하고 퇴직하고 난 다음에 보람찬 일이 없을까 생각하던 차에 제가 좋아했던 인문학 역사와 제 적성에도 맞을 것 같아서 문화관광해설사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답니다. 제가 회사에 다닐 때부터 틈틈이 역사 공부라든지 스크랩도 하고 그 역사에 빠져들게 됐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퇴직 후에 그런 보람된 일에 이막 인생을 마침 문화관광해설사가 저하고 딱 맞아떨어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 아유, 굉장히 그 멋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 딱 맞는 어떤 취향에 저랑도 딱 맞고요. 이런 일을 또 권태성 선생님께서 또 찾게 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선생님께서도 처음에는 이 분야를 생각해보지 못했고 퇴직 후에 몇 년간 다른 직업도 하시다가 우연히 문화관광 해설사로 들어서게 되면서 본인의 적성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 권태성 선생님이신데 일단 이름에서부터 역사와 굉장히 연관이 있어 보이거든요. 굉장히 그 유명하신 분하고 일가견이 있는 네. 그 강사님과도 이름이 네. 똑같으세요. 성은 다르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이 인생 이막 이맛이야 이 코너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걸 결국 찾는 시간이 굉장히 또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좋아하시던 이 역사와 자연스럽게 연관이 또 됐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향 자체는 이전에 회사에 있을 때와 지금 관광지에서 손님에 대하는 자신의 모습이 전혀 달라서 스스로 놀라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이곳에서는 즐거움을 느끼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럽게 또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문화관광 해설사 길에 접어든 선생님의 이야기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다니는 걸 참 좋아하고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울산을 알리는 일에 제가 내려와서 지금 한 2년이 됐군요. 서울에서 내려와서 왔는데 그때는 울산이 공해의 매캐한 연기와 해석 도시였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놀랍게도 태화강의 기적 아시죠? 7급수의 물이 지금 1급수로 변했습니다. 고기가 너무 뛰어놀아가지고 얼마 전에 수영대회를 했는데 선수들이 입에 물고기가 자꾸 들어가서 그 다음 해부터 수영대회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산업도시 울산보다 정말 품격이 있는 울산시를 알리는데 저 역시 일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울산문화관광해설사의 길로 접어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울산에서 이제 태어나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서울 분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울산에 사셨으니까 울산의 역사를 그냥 산 증인 아닙니까, 권태능 선생님. 그리고 진짜 이야기를 이렇게 천천히 이제 풀어주듯이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되고 너무 재밌습니다. 집중도 그러니까요. 잘 되고요. 네. 아니 일화도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정말 예. 수영 선수들이 입 안에 물고기가 들어가서 네. 수영 대회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정말 와닿는 표현이거든요. 예. 요거 진짜인가요? 아니면 약간 과장이 들어간 걸까요? 진짜처럼 말씀하시긴 했는데. 네. 네. 아니 근데 제가 속았나요? 진짜 아니 네. 진짜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네. 해관 가면은 이렇게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뛰고 있어요. 네, 문화 관광 해설사님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재미있게 뭐 천천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셨대요. 아. 그리고 또 선생님이 이 일을 하면서 말을 천천히 하게 되었던 계기도 있었습니다. 예. 함께 듣고 오시죠. 아니었죠. 그런데 하다가 보면은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방문객 앞에서 한 번 실수를 하게 되면은 두 번 실수하게 되고 또 세 번 실수하게 돼요. 말이라는 것은 한 번 뱉으면은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설을 해야지 자기 위주로 생각나는 대로 하면은 그것도 실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제가 본 그대로를 어떻게 하면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해설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아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늦게 천천히 빠르게 하는 것보다 천천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구나. 아 맞아요. 이 말이라는 걸 하다 보면은 예, 예. 특히나 또 업으로 삼다 보면은 참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이렇게 또 불안하다 보면은 말이 빨라지기도 하는데 얼마나 또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말을 조리 있게 할 수 있는 꿀팁이 없냐고 여쭤봤는데요. 말을 진중하게 생각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말을 천천히 하면서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면 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그렇게 했더니 관광객분들의 집중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말하는 분들은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어준다는 거, 이 집중을 해준다는 거 여기에서 그 보람을 느끼거든요. 예. 맞아요. 은미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 맞습니다. 영서 씨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좋아요. 네. 예. 그리고 같은 일을 우리가 좀 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광지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제가 좀 날카로운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만 오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또 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영어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네, 특히나 반구대 이런 관광지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네. 외국인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선생님은 이제 중학생 때부터 접했던 영어를 자신 있게 활용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또 지금도 매일같이 영어 방송을 들으면서 공부를 이어가고 있으시대요. 선생님이 외국인과 대화하는 방법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Welcome to ladies and gentlemen. 긴장은 안 되는데 이제 단어도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제 퇴직하고 이제 우리가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한계가 오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기억하고 메모리하고 그러려고 하면 스피킹을 계속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할 때 어떻습니까? 신기하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해도 understanding. 응. Okay, I got it. 너 이야기하는 거 내가 알아들을 수 있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완벽하게 영어를 아, 이거는 비동사니까 문법을 이렇게 적고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되죠. 실질적으로 스피킹 하는 거 좀 다른 거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은 입이 더 안 떨어지거든요. 입이 안 떼져요. 그러니까 네. 무조건 외국어는 자신감인 것 같네요. 아, 권태 선생님 네. 진짜 대단합니다. 네. 진짜 말씀하신 게 맞아요. 문법이나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하기보다는 그러면은 이렇게 막 바르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맞아요. 진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은 물론이고 국적 불문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울산의 이야기를 직접 할 수 있는 문화 해설사가 선생님은 너무나 만족스럽다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선생님이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 해설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다음에 또 한 번 오고 싶다 이럴 때
굉장히 기쁨을 느끼죠. 아, 오늘은 저분들에게 해설이 그분들을 움직였구나. 저도 보람을 느끼죠. 뭐 큰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서로 이렇게 공감할 때, 특히 새로운 관광지에 왔을 때 그 설렘이 있답니다. 그 관광지에서 첫 번째 맞닥뜨리는 분이 관광지의 해설사입니다. 우산을 다가가고 싶듯이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 사람이 있으면은 어디라도 갈 수 있을 정도. 그게 해설사 가이드의 최선의 가이드가 아닐까. 야, 아, 맞습니다. 정말 예. 이 큰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문화관광 해설사라는 일을 하고 계신 권태정 선생님 네. 정말 응원하고요. 네. 제가 후배가 되어도 되겠습니까? 춘이가 향후 한 몇 년 안에 갈 것 네. 같습니다. 저 울산 역사 좀 공부 좀 해가지고 네. 네. 저 아는 저 교수님 있거든요. 네. 네.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공부 좀 해가지고 저도 한번 또 지원 한번. 아기네요. 네. 우리 춘이는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잘하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네. 그 우리 시청 울산 시청의 네. 이제 채용 공고가 나중에 이제 시기가 네. 되면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아. 잘 한번 보셨다가 네. 지원해보세요, 성주 씨. 나중에 한번 좀 지원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관광지 해설사라고 하면은 그 나라에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처음 또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난다.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2막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신청 원하시는 분들 나의 어떤 인생 2막을 교통방송에 좀 공개해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1, 우물정 104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서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182번님께서요. 아우. 춘희 씨 차자차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또 보내주셨거든요. 아, 네. 혹시